3명도 했고. 결혼을 하면 안 돼요. 이혼을 해야 돼서. 갔다 왔죠. 맞아요. 그죠? 근데 오래 살았어요. 제가 많이 참고. 그래서 꽃다운 나이에 내끼 누르고 살고, 내 성격 누르고 살고, 그리고 내가 조강지처럼 살아보려고, 그러니까 조신하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본인의 팔자가 화려한 사주의 팔자인지라 나는 화려하게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니야. 근데 어차피 팔자가 뒤집어지면서 사람들한테 이목받고, 우리가 그러죠. 기생의 사주 팔자, 연예인 사주 팔자다. 기생이 술집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하는 사람들이 얘기한 거야. 우리 언니도 일부 종사를 하고 살면 좋은데 일부 종사가 내 마음대로 안 돼. 더 참았다간 내가 정신병자가 돼야 되고, 마음은 그냥 다 애간장이 다 녹아서 뭉그러져야 돼, 심장은. 그랬어요. 그리고 더 가다가 내가 뭐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뭐가 씌인 것 마냥 내가 미쳐가야 되는. 그래서 멈춰진 본인의 인연줄. 그래서 갔다 오, 결혼하고 갔다 올 수밖에 없는 팔자. 그 땜질을 하고 살진 못했구나. 정을 간간이 보았다라고 하더라도, 어? 본인이 신줄이다, 신령님 모셔야 된다, 그 관상과 사주는 맞다 그러지만 골이 타고남이 있고, 머리를 쓰고 살아야 되는데 머리를 쓰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 너무 머리를 착하기도 한데, 이걸 뭐라 해야 되지? 뭐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얍삽하게 못 산다 이거야. 네, 맞아요. 그게 그거면 그대로 가야 돼, 올걸음. 좀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세상을 접하다 보니 좀 바뀌었어. 근데 늘 서러워, 늘 외롭다. 근데 그걸 티내고 싶지도 않아. 굳이 내가 외롭다 하고 싶지도 않고. 제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데, 솔직히 그렇게 팍 하고 성공했다는 소리는 안 나온다. 여기도 이렇게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비행기 타고 해외도 갔다 와보기도 하고 뭐도 그랬을 텐데, 네가 죽을 사주였는데 신을 받을 사주였는데 해외로 가면 안 받아서 그래서 살았다 이런 소리 들을 필요도 없고, 이미 마음과 신병을 다 겪었다. 응? 아픔, 슬픔, 금전, 사람, 몸수 사건사고가 많긴 했죠. 다 겪었다. 정말 이렇게 곱비고운 내 사람이 내 앞에 와 있다지만, 크, 저 마음을 열어가지고 저걸 보면, 아유, 곱게만 살아오진 않았구나. 남들이 보면, 어우, 뭐, 뭔 고생을 하고 살았나 싶겠지만, 제가 볼 때는, 미안해요, 개고생하고 살았어. 맞아요. 솔직히. 그리고 누구한테 의지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나 혼자의 삶이라는 걸 알고, 누가 나를 위해서 살아주지 못하는 것도 알고. 자, 신받을 건 아니에요. 다행이에요. 그러니, 아, 신가물이 높구나. 그리고 나는 아직 신령님한테 뭐내 몸과 내 육신과 내 정신을 통일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신령님이. 무당이 될 자는 맞아. 제가요? 근데, 무당이 될 자도, 그러면 무당이 될 자면 대한민국 사람은 다 신받아야 되게. 아니야. 본인은, 그냥 아직까지 인간의 삶에, 아직까지 내가 죄와 업을 풀지를 못했겠네. 인간 세상 살아가면서 조금만 더. 좀더 외로워라. 좀더 네가 벅석이고 떠들었고 살아라. 남자한테 도움 못 받습니다. 싫다. 처음만. 못 먹는, 이게 뭐 찔려는 모르는 사람 많아. 주변에 사람도 많고 찝쩍거리는 사람도 많아. 솔직히 사실상. 미안해, 이렇게 표현해서 내 입이 걸은 건 아니지만. 솔직히 내가 이거 이렇게 봐서 골라 먹을 수도 있어. 근데 그러고 싶진 않아. 나는 그런 이게 막, 응? 잡부 인생처럼 살아가고 싶지 않았어. 맞아요. 솔직히. 그리고 나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떤 남자가 나를 내 몸만 탐하고 나를 버리고 이런 나는 판단을 받고 싶은 여자가 아니야. 귀한 사람, 나를 귀하게 좀 여기고. 진짜 네가 살아보고 싶으면 나랑 같이 살수 있는 이런 사람이지. 근데 아직까지 내 눈에 그렇게 썩하니 아주 그냥 백마탄 여자가 오질 않았기 때문에. 언제 와요? 다 오늘 사연자도 오나? 있고. 나 사연자도 있고, 하나 더, 유부남만 넣으면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싫어요. 안 된다. 언니의 지조고, 언니의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입니다. 절대적으로. 아무리 좋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싫어. 본인은 절레절레 흔들어. 아, 그냥 이게 있어요. 그래서 잘했다 소리가 나와. 삼재는 삼재예요. 내 사람 없어요.
내년에 조금 다칠 수가 있다, 몸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들어올 때 탈이 날 수가 있다. 그러니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하고, 그게 삼재에 묶는 삼재, 두 번째 삼재. 네. 묶는 거에 나한테 악재가 돈이 아니라. 내년에 바삐바삐 더 움직이고 뛰어야 돼. 구설? 신경 쓰지 마라. 시기? 신경 쓰지 마라. 남들한테 앞으로 나오라고 해야 돼. 내가 마이크를 들든, 방송을 하든, 노래를 하든, 뭔가 움직여야지 고상하게 가정주부처럼 전업주부처럼 살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일러줘. 어차피 내가 얘기 안 해도 본인의 팔자 본인이 어느 정도는 예감을 했고. 그죠? 사람의 운들 지금은 그 사람을 못 잡아. 아, 진짜요? 그냥, 조금 더 기다리세요. 50세까지. 내년까지? 아, 내후년? 그죠. 2024년까지 기다리세요. 아, 24년? 그때까지 좀 기다리셨다가, 나를 쥐 흔들고, 나를 놀려먹고, 나를 아프게 하는 자가 아니라, 좀 비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하 절대로 안 돼요. 안 됩니다. 나이가 있어서, 그만 선생님, 이게 아니라 연하 절대로 안 돼요. 조금 중후한 사람이 들어와야 본인의 어떤 끼도 이렇게 싹 감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주가 높아지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많이 빌고 살아야세요. 빌어요? 많이 어디에라도 내가 스스로가 빌려면 촛불이라도 켜놓고 살든, 삼재면 삼재불이라도 해놓고 살든, 그게 내 스스로의 어떤 고독살 인생에서 도화가 많기는 하지만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바라보기만 하지 내 과가 없죠. 그죠? 사람들한테 빛나고 낱나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무슨 일 하세요? 아, 원래는 패션 디자이너고요. 이제 코로나 터지고 조금 의료업계가 침체기고 그쵸. 안 좋아서 지금은 방송도 하고 모델도 하고. 그래서 그죠? 사람들 빛나고 난다 연예인 사주팔자 기존 사주팔자. 근데 제가 이제 자꾸 원래 했던 직업이 있으니까 사업은 안 돼요 올해. 이 방송이나 모델 일을 계속 하는 게 맞는 건지 다른 일을 찾아야 되는 건지. 내년까지는 요거 하고 계세요. 아, 그래요? 내후년에 내가 다른 직업으로다가 내가 뭐 하다못해 모레도 차리든 내가 다시 복귀를 하든 그럴 일이 있을 거니까 오전 눌르 삼자 2023년은. 그럼 다시 패션계 쪽 취업하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 올해는 안 돼요. 올해는 안 돼요? 안 돼요. 올해는 안 돼요. 했어도 내가 실망하고 다시 또 이쪽에 돈 때문에 이쪽으로도 조금이라도 알바를 하고 그럴 바엔 올해는 내가 하고 있는 거를 길고 날고 탁 하고 털어. 안 됩니다. 이동이 없어서. 그리고 사업이 없어서가 없어서 새로운 직장에 이직이 없어서 안 됩니다. 아, 정말요? 네, 2023년도 개미년에는 절대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실망수가 들어옵니다. 아시겠죠? 아니, 그래서 제가 자꾸 취업을 하면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자꾸 그만두게 되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뭐하려고 마음 다쳐가면 사냐고. 차라리 지금 하시는 걸 조금 더 발을 넓히시고 조금 더 열정을 가져서 2024년도에 내년에 내후년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본인에 대한 점이야.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사라지는 게 본인이야. 돈을 벌만해서 올마 갈만하면 뭔가 이익이 터져갖고 내가 다시 이렇게 내려오고 조금 더 올라 갈만하면 뭔가 이게 더 내가 대비를 못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예측을 못하는 건지 이런 게 조금 들어있어. 그래서 금전으로는 본인이 누군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건 55세, 56세. 잘 들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적금으로다가 안 쓰고 버텨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횡재수는 없어요. 아, 정말요? 내 재기에 올라갔을 때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시기다툼 질투를 하다 보니까 줄 일거리도 안 주고 자꾸 불화파음이 나고 소리가 나고 질투 속에서 뭔가 잘했는데도 칭찬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낙오가 된다고. 자, 뭔가 시작을 하실 때는 다시 내가 되돌아가는 나의 패션 이론 쪽으로 들어갈 때는 강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한 디자인에서 정확하게 밀고 나가야 돼요. 사정 봐주고 아 그랬어요? 막 이랬어요. 이건 이해도지만 상의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대가 조금 있으셨으면 좋겠어. 그게 좀 필요해요. 그래 남들한테 휘둘리지 않아. 근데 그 엔터테인먼트에서 제이가 들어와서 인터뷰로 오라고 자꾸 계속
푸시가 와서 돈 안 들어가는 거면 하라고 오래 그랬잖아. 왜 점을 귀 기울여 들으라고요. 발을 좀 더 열정을 갖고 넓히라 하잖아. 올해는 이제 23년은 아직 나한테는 2023년이 오지 않았어요. 음력으로 하기 때문에. 아. 어? 개묘년 2023년 되는 발을 넓히라고 아무것도 하려고 다시 옛날 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는 불에 화음이 난다고. 그냥 마음 내리고 내가 여기에서 1년 1년 발동을 바짝 이렇게 움직여서 본인이 마이크를 들든 아까 뭐를 하든 해야 된다 그랬잖아. 그걸 끼 땜을 하라고. 사주 풀이 땜을 하라고. 아. 그리고 나갈 것 같은 2024년들에 중후반 정도에 네가 우리 언니가 나가시는 게 맞다고요. 이해가셨죠? 사람 언제 들어오는지도 얘기해 줬어요. 어? 그리고 53세까지는 있으라고 얘기를 해줬고. 어? 그래서 사업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해줬고. 저는 결혼하면 안 돼요, 선생님. 재혼하면 안 돼요. 그 네. 운이 없어요. 혼자 아니요, 살아야 되나? 운은 있는데 버거워요. 버거워요.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본인이 어떤 신의 가물을 조금 소멸을 하고 누르고 좀 살아야 되는데. 너무 이런 쪽으로 무지로 살아가셔서.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요, 선생님. 아는 지인이 뭐 그분도 뭐 신내림 이렇게 조금 아시는 분이 아이를 자꾸 아빠한테 보내는 게 맞다고 자꾸 그러는데 저는 애기가 너무 좋아서 보내고 싶지 않거든요. 아이를 아빠로 보내는 이유는 뭐예요? 아이 행복한데 왜? 근데 아빠한테 보내야지 제가 좋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빠가 그 내년? 내후년? 아무튼 그 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그러면서 애기가 남의 전본 건 내가 풀어줄 수 없고 다른 선생님이 전본 건 내가 풀어줄 수 없고 내가 볼 적에는 언니가 이 약물과 돈 벌어서 언니가 제가 해서 아이가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신다면 아니요 저는 그럼 답을 드리잖아요. 그게 기다 아니다 얘기 못하고 재혼해도 애기 보낼 생각은 없어요. 제가 키울 건데 그 부분 때문에 본인이 좋은 건 돈이 덜 들어가고 재가를 했더라도 남자를 만나더라도 아이 있는 것보다 아이 없는 게 호련이 갈 뿐 하니까 본인한테는 좋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땐 벌 받습니다. 끝까지 키우세요. 아이가 무슨 물건이에요. 이쪽 가면 좋고 저쪽 가면 좋게. 근데 아빠를 너무 좋아해요. 만나잖아요. 만나면 되지. 아이도 엄마랑 살고 싶지. 아빠를 그렇게 만나는 게 좋지. 근데 아빠가. 근데 이제 매주 금요일날 갔다 일요일날 오거든요. 저는 매주 보내요. 아빠도 애랑 사이도 좋고. 그래서 매주 보냈는데 방학 때 또 아빠 집에 가야 서 있고 싶다고 그 정도면 됐죠.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왔는데 하루 조금 더 하루 있다 갔으면 좋겠는데 굳이 택시를 타고 아빠 집에 간다고 그래서 제가 되게 서운했어요. 근데 얘가 아빠랑 살고 싶나? 이런 생각이 그건 종종 아니고 들어가지고. 아빠가 가여 보이고 아빠가 이래 보이고 하니까 힘을 주고 싶어서 지금 아이가 아빠한테 엔돌핀을 주려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이는 안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